원터치 배경 흐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블루투스 리모컨의 C1 버튼에 해당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요.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고 조작하지 않고 바로 배경을 선명하게 또는 흐리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카메라를 익숙하게 잘 다루는 사용자분들의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기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조리개를 바꾸고 관련한 설정들을 이동시키고 이러한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원터치로 한 번에 선명하게 또는 흐리게 촬영을 해서 촬영자에게 집중된 인물을 부각시켜주는 촬영을 이용하다가 뒤쪽에 배경에 뭐 산을 갖다 좀 뒤쪽에 배경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선명하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뒤쪽 부분에서도 화면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리모컨으로 촬영 중에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1인 유튜버 블로거들에게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